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거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르웨이 페인트이스다 쪼박사입니다. 컬러와 페인트, 인테리어 정보를 전달하는 저희 페인트이스다가 오늘은 조금 낯선 전시 현장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바로 코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터배터리 2024인데요. 올해로 12번째로 맞이하고 있는 이 인터배터리 2024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제가 페인트와 컬러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지만 배터리에 대해서는 또 지식이 얕아서 좀 알아듣지 못할까 걱정도 되지만 또 안에 많은 업체의 전문가 분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워낙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제가 오늘 거의 오픈런으로 왔는데도 이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해 여기 오세요. 대박. 멀리서도 딱 진짜 눈에 띄지 않나요? 너무 멋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루가 인터배터리 전시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노루? 노루 페인트 회사 아니야? 인터배터리 여기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인터배터리에 나오게 된 계기는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던 다양한 2차 전지 관련한 제품들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페인트하는 회사라고만 생각을 했지 2차 전지 쪽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배터리를 통해서 저희가 2차 전지에 이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페인트 이스다 구독자분들은 2차 전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좀 쉽게 어떤 식으로 저희 페인트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쓰는 건전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전지가 하나가 있는 게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전지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게 모듈 그리고 모듈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게 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셀 그리고 모듈 그리고 팩에 사용되는 재료를 전부 다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루에서 인터배터리 처음 나온 거잖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포인트, 키워드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래된 기업인 만큼 가진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셀과 모듈 팩에 대해서 각각의 모든 제품군이 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직접적 연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례로 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인더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상 용량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런 용량이 커짐으로써 배터리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바인더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있는 제품으로는 물성이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면서도 이제 장기적인 배터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요. 팩 모듈에서는 배터리가 터졌을 때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부스를 다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 부스가 정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컬러부터 시작해서 정보 전달도 잘하면서 세련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 노루가 정말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를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가 이제 국내 배터리 회사 3대 회사들이 부스가 나옵니다. 저희 SKO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차라고 하면 충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런 급속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장비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연구실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서머피셔 장비로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실험실 관련해서 다양한 제품군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와, 벌써부터 여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큰 트럭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람 구경을 온 건지 정말 부스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보니까 그 해외 바이어부터 시작해서 요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페인트 이스다가 아주 핫한 공간인 인터배터리 전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길 바라고요. 노루에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페인트 이스다는 또 즐겁고 재미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